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신 날에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자, 정말 행복해지면서 우리 황승민 선수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,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후반기에 전반기와 다른 어떤 모습이 달라졌고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부상 이후에 팀의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팬분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는 만큼 끝까지 노력해서 보다 많은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야구 선수의 이 시간은 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보여줘야 될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런 오늘 전반기의 부상, 뭐 부진, 뭐 시련은 충분히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다려 계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팬 여러분들이 뭐 성적과 관계없이 정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정말 우리 선수들도 너무 감사함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팬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, 어떻게 느끼셨는지, 어떻게 힘을 받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팬분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요. 그냥 팀의 선수로서 이렇게 멋진 팬분들한테 응원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보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올 시즌 치르면서 부상 이후에 제가 안 일했던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우리 황승민 선수의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모습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황승민 선수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